지난 19일 서울 도봉구 한아이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어머, 근데 2억을 요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한테 풀고 탈출하고. 그날 오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곳이 바로 그날 아이가 달려왔던 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주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뭔가를 알고 있을까요? 저기 경찰서 있잖아요. 거기서 신고했어요. 아이가 황급히 달려서 도착한 곳은 인근에 위치한 파출소였는데요. 다급하게 파출소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당한 상태에서 탈출을 해서 파출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 그런데 뭐 초등학생 뭐 엘리베이터에서 옥상에 끌고 가서 테이프 묶어 놓고 애를 납치해서 막 2억인가를 요구했다 막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네. 한 남성이 오전 8시 30분경 등교 중이던 아이를 흉기로 협박해 옥상으로 데려가서 기둥에 묶어두고 아이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현금 2억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제 장난인 줄 알고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학교에 연락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아동은 아직 등교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112로 이제 신고를 주신 거죠. 그리고 납치 1시간 만에 아이는 도망쳤는데 해당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CCTV가 없는 이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도주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살이 뭐 옆집이라고 그러더라고. 옆동에서 했다 그래서 우리 깜짝 놀랐지. 이제 이웃을 옛날처럼 생각을 못하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었던 겁니다. 남성은 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를 납치한 걸까요? 카드 대신 거 무슨 빚 때문에. 범행의 이유는 금전 문제. 그리고 바로 어제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왜 납치하셨나요? 채무 이외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으십니까? 남성은 구속됐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주민들. 당연히 무섭지. 우리 애가 그랬다면 얼마나 분노할 노릇이겠어요. 앞으로 이제 같이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보다 불안한 건 피해 아동일 겁니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